평영은 네 가지 영법 중에서 가장 느린 종목이며 천천히 동작을 하면 다른 영법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적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수영할 때 가장 효과적인 영법입니다. 영법 수영의 꽃이라 불릴 수 있는 접영을 한번 배워볼 차례인데요. 이게 폼이 가장 멋진 만큼 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하죠 준하가 아니죠.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영은 평영에서 발전된 헤엄으로 네 가지 영법 중에서 가장 새로운 영법입니다. 따라서 좌우 대칭의 동작 등 규칙상으로는 평영과 비슷하지만 손동작의 유형 등은 자유형과 비슷합니다. 순간적인 파워는 자유형보다 좋지만 반대로 호흡을 할 때는 저항이 많아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차기, 손동작, 호흡을 바른 동작으로 해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허리의 유연성이 가장 좋아야 멋진 폼으로 수영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차렷 자세로 양손을 머리 위로 뻗어올리고 허리를 앞뒤로 크게 움직여 허리의 유연성이 좋도록 합니다. 허리를 앞으로 최대한 밀어주고 반대로 뒤로 밀어주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실시합니다. 네, 감독님, 접영의 그 발차기부터 제대로 배워볼 텐데요. 근데 사실 이 발차기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한번 해보자, 한번. 예, 진짜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자, 바로 발이 모은 상태에서 약간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발등이 바닥 쪽으로다가 물을 눌러주면서 엉덩이가 살짝 물수면으로다가 올라오게. 그래서 하나. 접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허리의 유연성이 가장 좋아야 멋진 폼으로 수영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수영장 바닥에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머리 위로 뻗어올리고 허리를 앞뒤로 크게 움직여 허리의 유연성이 좋도록 합니다. 허리를 앞으로 최대한 밀어주고 반대로 뒤로 밀어주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자, 그럼 돌핀킥을 연습해볼까요? 엉덩이를 수면 위로 약 10cm 올리고 무릎을 15도 정도 구부렸다가 무릎을 펴면서 차주고 순간적으로 다시 발을 올립니다. 그럼 이번엔 벽을 잡고 연습해볼까요? 몸을 수면에 수평으로 띄우고 다리를 수면 위로 10cm 정도 들었을 때 허리는 물속으로 넣어주고 허리를 들면서 물속 20cm까지 차고 다시 다리를 올려 차는 것을 반복합니다. 킥보드를 잡고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몸을 수면에 수평으로 띄우고 다리를 수면 위로 10cm 정도 들었을 때 허리는 물속으로 넣어주고 허리를 들면서 물속 20cm까지만 차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손으로 킥보드에 힘을 가하면 안 됩니다. 접영 동작은 머리에서부터 시작되어 발에서 마지막으로 강하게 스냅을 줘서 물거품이 나도록 차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각 스트로크당 두 번의 킥을 차는데 첫 번째 킥은 손이 입수될 때 차고
두 번째 킥은 팔로 물을 밀어내는 마지막 동작에서 처음의 킥보다는 강하게 찹니다. 그럼 발차기와 손동작을 연결해볼까요? 수면에 양손을 뻗고 몸을 수평 자세로 띄워 물을 치면서 첫 번째 발차기를 하고 힙을 들어주며 손동작의 마지막에 두 번째 발차기를 강하게 하면서 머리를 들어줍니다. 차렷 자세에서 허리를 70도 정도 구부리고 양손을 뻗은 동작이 기본 자세입니다. 양손을 어깨 넓이의 두 배 정도 벌렸다가 가슴 쪽으로 팔꿈치 90도로 손을 모아준 다음 대퇴 부위의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대퇴 부위에 있는 양손을 새끼손가락부터 수면 20cm 이상의 높이로 입수합니다. 입수할 때 팔은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거의 펴진 상태인데요. 팔꿈치를 구부린 최대각은 약 90도로 이때 손은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팔 동작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입수 시 양팔 사이가 너무 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팔꿈치가 지나치게 굽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팔을 돌리는 동작이 지나치게 높아도 안 됩니다. 팔 동작이 너무 빨라도 리듬을 깰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호흡은 손이 안쪽으로 물을 잡을 때 내뱉기 시작하고 끝부분 가까이에 가서는 턱을 앞으로 들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가까이 모은 상태에서 물을 밀어낼 때 턱을 수면에 대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는 팔을 물속으로 넣기 전에 얼굴을 먼저 입수해야 합니다. 접영은 양손과 양다리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 소모가 많은 영법이기도 하고 가장 배우기가 힘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기술을 습득하면 다이나믹하여 재미있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영법입니다.